장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수천 킬로미터 바다를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는 힘의 상징이다. 장어에는 비타민 A와 단백질이 풍부해 오래전부터 스태미나 식품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런 장어의 놀라운 9가지 효능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시력 개선. 장어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 A는 체내 흡수 시 레티놀로 합성이 된다. 레티놀은 망막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눈을 건강하고 맑게 만들어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장어는 비타민 A가 소고기에 비해 300배나 많이 들어있어 옛날에는 천연 안약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2. 피부 미용. 장어는 흔히 남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난소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여성에게도 좋은 효능이 있다. 장어를 섭취해 여성의 난소 작용이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주름 개선 및 피부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항암 효과. 장어의 풍부한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효능으로 인하여 암을 예방해주고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직장암 발병률이 68% 감소했으며 비타민 E가 부족한 사람은 암 발병률이 50%나 증가했다고 한다. 4. 두뇌 건강. 장어는 보통 성인 남성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아주 좋다. 이는 장어에 함유된 DHA와 오메가3 성분으로 인하여 뇌의 발달 및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장어에는 두뇌 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레치신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두뇌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5. 면역력 증진. 장어에는 비타민 A, B, E뿐 아니라 인, 칼륨, 철, 마그네슘 등의 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성분들은 신체의 영양 밸런스를 잡아줘 신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허약해진 신체 회복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 6.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즉 혈액순환은 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장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불포화 지방산 풍부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7. 원기회복. 장어는 스태미너 음식 중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음식이다. 실제 운동선수들은 원기회복과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해 장어를 먹는다고 한다. 이런 장어의 원기회복 효능은 우리나라 한방 고서적인 동의보감과 중국의 고서적인 봄초강목에도 나와 있다고 한다. 8. 노화방지. 장어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꾸준히 섭취 시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9. 정력 향상. 장어의 풍부한 뮤신 성분은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장어의 우애와 진실. 1. 게장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장어를 먹을 때 게장과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거나 영양분 과다 섭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복숭아의 경우
유기산이 장에 자극을 주고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2. 갓 잡은 장어가 더 맛있다. 신선도를 생각해 갓 잡은 장어가 더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몇 시간 숙성한 후 구워야 살과 껍질이 분리되지 않고 감칠맛도 더 난다고 한다. 또 장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과 영양이 훨씬 더 좋다. 3. 장어는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장어는 100g당 230kcal로 열량이 높고 고콜레스테롤 식품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또 지질 함량이 높으므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4. 좋은 장어는 배와 등의 색 확실히 구분된다. 좋은 장어는 점액이 많기 때문에 윤기가 있고 배와 등의 색이 확실히 구분된다고 한다. 특히 등의 빛깔이 다갈색, 회흑색, 진한 녹색인 것이 맛이 좋다고 한다. 또 신성한 장어를 고르기 위해서는 살이 미끈하고 눈이 투명한 것을 골라야 한다. 머리, 지느러미, 꼬리 부분의 색이 붉게 변한 장어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